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작가이자 변호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6학번 정지우라고 합니다. 형부와 남자들 저는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이 RPG라는 게임 장르가 있거든요. 뭐 판타지 세계 같은 곳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모험을 떠나는 그런 장르의 게임이에요. 그때도 이제 저는 RPG 게임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게임을 한 하고 났는데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운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. 고민하다가 이걸 소설로 써봐야겠다. 그때부터 소설 쓰기 시작했었어요. 나는 대학교에 뼈를 묻어야겠다. 약간 이런 마음으로 대학교를 다녔어요. 교양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뭐 18학점이면 18학점 듣고 청강을 한 세 과목 정도 더 들었어요. 약간 고대가 또 생긴 게 좀 약간 돌로 지어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느낌이 나잖아요. 아, 여긴 인류의 모든 지성이 다 있구나. 그 도서관도 너무 좋아했었고 좀 어떻게 보면 평생 지식의 바다에서 약간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었죠. 청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꽤나 명료한 것 같아요. 느낌. SNS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상향평준화된 이미지가 너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 모습, 상향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변신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 우울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말에 그냥 나는 책 읽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강아지랑 산책하고 좋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. 근데 그날 밤 내가 인스타그램 켰는데 얘는 발리가 있고 얘는 호캉스가 있고 얘는 또 어디 뭐 양양에 가 있고 뭐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. 그러면 나는 정작 오늘 하루를 만족했는데 그 하루의 끝에서 마치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될 수 있단 말이죠. 결국에는 자기 삶을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규정하고 좋아하고 자기 삶의 이야기를 그 여정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타인의 기준에서 자기 삶을 계속 바라보면 죽을 때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우린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매일매일 타인들의 기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잖아요. 자기가 선택한 사랑, 자기가 선택한 일,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가치를 두려면 그 모든 것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. 매일매일 거의 매일 싸워야 돼요. 세상 모든 가치관들과 타인들의 가치관들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이제 글쓰기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. 매일 글 쓰면서 오늘은 또 어떤 타인들의 기준에 오염 당했을까, 내가 내 삶에서 오늘은 또 사랑할 만한 지점 뭐가 있을까, 그걸 계속 찾아내서 거기 집중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. 네, 요즘 다들 많이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. 근데 이제 이런 불안한 시대일수록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고 또 쌓아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청춘 시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